해맑은 미소와 함께 보던 우리 스위스로 유튜브 생방송 스위스로 라이브 매주 목요일 밤 9시에 찾아오는 어디에 넌 어디에 사랑했던 넌 어디에 세 번 외치는 새 남자. 네, 오늘 13번째 시간입니다. 노래가 노래이다 보니까 목소리를 이렇게 하게 되네요. 여러분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요. 어디에? 안녕하세요. 스위스로입니다. 네, 스위스로 유튜브 생방송 스위스로 라이브 제13회 문을 어디에로 열었습니다. 왜 그러나요? 되게 깔끔하게 잘 끝났는데. 뭐한 거였어? 라이브. 한번 해주세요. 스위스로 라이브. 아, 이 느낌이 아닌데. 후진이 형의 그 독특한 발음. 한번 해주세요. 스위스로 유튜브 생방송 스위스로 라이브. 라이브. 되게 느낌이 나. 저는 스위스로 라이브. 네, 저는 이 발음이 되게 좋아서요. 네, 좋습니다. 아, 괜찮네. 네. 예. 어디로 시작해 봤습니다. 네, 네, 맞아요. 네. 아이고, 어디에 1집 수록곡이죠. 네. 아, 이 저가 느끼기에는 굉장한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오늘 재밌게 하시나요? 아니 일주일 전에 네. 영우가
어디를 어, 한다고 했을 때 이제 편곡을 또 세 명 뭐 그렇죠. 새로 해야 되니까. 새로 해야 되니까. 새로 하는데 듣고 너무 좋아요. 어머야 진짜 미쳐서 짱짜리 진짜 우리 진짜 최고다. 진짜 열심히 잘하고 싶어. 이래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너무 진짜 아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 아 우리 영웅 공백 메꾸려고 MC병. 아 근데 너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야 이거 리메이크하자. 아, 그니까 저희도 그 SSL 하면서 그래야 돼. 이 노래 진짜 좋아. 사실은 어디에 같은 거는 공연 때도 그렇게 많이 자주 들려드리진 않았던 노래인데 네. 이렇게 SSL 하면서 저희도 예전 노래 이렇게 새롭게 다시 편곡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다시 불러보면서 어, 좋은 것 같아요. 숨듯 명을 스위스로 숨듯 명을 듣고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진짜 와 피아노 하나에 세 명이서 끝났잖아. 들었잖아 그지. 라이브였어. 생방 녹화가 아니라니까. 대박. 와 이게 3주만 지나면 나도 이렇게 같이 하고 있을 것 같지. 대박. 이거 진짜 저까지 안 가면 뭐 괜찮죠. 어, 와 어, 너무 좋지 않았냐 막 이러면서 어, 여러분께서 정말 다 좋았는데 이제는 호진이 오빠 바지만 보인다고. 아 그러니까 이 지금 예. 간절기라서 네. 느낌이 이 지금 그러니까 조금만 네. 조금만 추워지면 이거 입고 그렇죠. 바깥에 못 나오는 거지. 영웅한테 그 얘기 안 했잖아. 턱 척하면 척이지 뭐. 어, 아니 근데 그 딱딱 그래 보이잖아. 네. 우리 엄마 오늘 아 오늘 좀 약간 활동적인 거 하기도 할 거고 막 이럴 건데 아니야 나 이게 제일 편한데 그러니까 오늘 입지 언제 입을래. 더 추워지면 못 입는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께서도 그 비하인드에서 보셨던. 우리 호진 오빠의 꽃바지를 오늘 실컷 한 시간 넘게 보실 네. 수 있는 자리니까요. 네, 네. 좋습니다. 많이 많이 봐두세요. 뭐 네. 저는 그냥 보면서 여러분들 말씀이지만 약간 젖소 생각도 좀 나고 버릴 게 없어. 어, 그럼 버릴 게 없어. 이게 흰색과 검은색이 반전이 돼 있으면 딱 그렇죠. 그죠. 예. 아, 아~ 네. 스팟 솔리드가 검은색이고 바탕이 흰색이면 네, 그럴 텐데 네, 그렇죠. 왠지 냉장고 가셔서. 우유를 꺼내셨을 분이 있을까봐 찰차가 먹었어요. 땡겨 좋아. 내가 왜 우유를 먹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는 중에 그건 아마 예.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이 예. 네. 맞지? 서브의 그 님이라는가요? 예. 예, 그 효과 서브? 예. 모르겠습니다. 너 욕한 거 아니지? 뭔가 님이라는 거 약간 이런 거 같은데? 서브 리미널? 리미널? 아 서브 리미널. 아 지금 욕한 거야? 저 뭐라고 발음했나요? 어? 서브 리미널. 아, 저 끝에 발음은 안 했어요. 님, 예, 예. 물론, 예, 그렇습니다. 아, 미치겠네. 야, 어디 해로 끝자. 야, 이거 감정 말자. 파괴자 진짜. 야, 다들 눈물 흘리고 있어. 지금 184분이. 네. 아.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해 주신 아, 우리 186분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좀 일찍 열었거든요. 네, 일찍 네, 열었더니 네. 어, 뭐야 시작하는 거예요? 해서 긴장하실 텐데 그. 유튜브 생방송 하는 스트리밍 자체에서 좀 미리 많이 열면 그래도 좀 미리 들어와서 아. 걸어놓고 다른 일을 하시다가 정각에 들어오시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좀 일찍 열었어요. 앞으로도 한 30분이나 예, 한 뭐 4시간 전에 열기도 하고 막 이럴 테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어. 확실히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아까 좀 당황하신 분들 몇 분 계시더라고요. 아, 예, 예. 그러지 마시고요. 미리 열 수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뭐 저기 그건 안 나가더라도 소리는 안 나가더라도 아. 뭔가 이런 거 보여주기도 하고 아. 막 그러기도 아. 하죠. 맞아 그렇죠, 맞아 그렇죠. 맞아요. 그래 준비하고 있는 모습.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뭐 준비한 모습 안 보여도 뭐 여기 공간을 뭐 비춰준다든지 뭐 그러기도 하니까. 그렇죠. 어. 뭐 하여튼 대기하고 준비하는 시간 여러분 우리 저희 공연을 이렇게 샤막이 닫혀 있고 그죠? 맞아. 거기서 웅성웅성웅성 하는 그 기분으로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 자 그러면 그 지난화에 또 저희와 또 함께해 주신 분들 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또 봐야죠. 오, 네, 지난해 함께하셨던 분들, 네. 뭐, 지난해 후원해 주셨던 분들 막 이럴 것 같아. 비슷한 얘기가 일단 제일 많았습니다. 네, 예, 광고 얘기죠. 아, 광고. 은영 광님께서 아니 광고님이 붙으셨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황선희님께서 광고 대박. 스킵 안 하고 끝까지 봤어요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어, 꽃이 피었어요 님께서도 저의 유튜브 인생에서 광고 무스킵은 처음입니다.
여기 나오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시작할 때 보니까 BYC 뭐. 예, 네, 그거 저도 그거 아린, 봤는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린 님이 하시. 아, 아린. 보게 되더라고요. 네. 광고를.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아까 우리 멤버들이랑도 회의는 했는데 광고가 우리가 이제 무편집본이 한 시간이 훨씬 넘잖아. 네. 그러니까 거기에 앞에 광고, 뒤에 광고 다 있고 막 중간 광고까지 제가 이렇게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이게 좀 또 광고가 아무리 좋아도 좀 많으면 좀 공예일 수가 있어서.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아예 그냥 조금 길이를 축소시키고, 그러니까 무편집본을 한 3등분 해서 좀 짤뚱짤뚱 짤뚱하면 더 그 접근도가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럼요. 이번 회부터는 무편집본을 네. 뭐 목표는 금토일에 뭐 3분의 1로 오프닝에서 여기서 지난 방송 회의까지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영우 편지 왔어요. 두 번째 거고 세 번째 건 이제 오늘 무인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올릴까 뭐 한번 해보려고요. 실험을 한번 해보고 네. 왜냐하면 조회수 자꾸 떨어져. 그래서 하는 거야. 조회수 손이 안 가? 1시간 50분짜리는 안 돼? 안 들어? 아이고 사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손도 안 가지. 광고 나오니까 에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왜 그러냐면 그 출퇴근하시면서도 여러분들 영상 많이 보시는데 그럼요. 출퇴근은 한 시간 통으로 이게 하나 쭉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니, 요즘에 CD 40분을 다 못 들어요. 그러니까요. 아, 네. 너무 와닿는다. 아, 맞아. 못 들어요. 그러니까 그 짧게 이렇게 있으면서 그럼 그리고 이제 광고 뒤집기 신공을 살짝 해주셔도 뒤집기? 틀고 있으면 네. 아, 그래. 내가 뭐라 다른 것들을 또 하고 오셔도 아, 그렇지. 맞아. 아, 물론 그렇죠. 광고를 봐주시면 당연히 좋은데 그렇죠. 계속 나오면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 이걸 그래. 굳이 보면서 투덜투덜 하지 말고 살짝 저 같은 경우는 맞아. 아, 오, 괜찮다. 그냥 그리고 물 먹고 화장실 뭐 이렇게 해도 되니까 각자 화장실 갔다 와도 되고 나는 고청소도 하고 막 이러니까요. 네. 고청소 진짜 자주 아닙니다. 아니 열심히 볼게요. 이런 자세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최대한 거리 끼지 않게 보시는데 좀 뭐하지 않게. 그렇죠. 그렇지. 조회수로 다 나타나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조회수 귀신이 돼가지고 지금 지난주 오프닝으로 아, 예. 또 조지의 바라봐줘요. 바라봐라. 예. 바라봐줘요를 예. 했잖아요. 영웅 타이틀이었죠. 네. 에스테님께서 스위스로가 니곡 내곡 스킬을 사용하였습니다. 아, 이 말 되게 좋아. 예. 아, 니곡 내곡. 예. 니곡 내곡 만들게 막 이런. 그렇죠, 그렇죠. 네. 리얼 라이프님께서도 스위스로 버전 듣고 사랑에 빠졌네요. 스위스로 버전 너무 좋아요. 진심 이렇게 하셨고요. 탱님께서 와 가을의 정의를 새롭게 내리네. 오. 이렇게. 진짜 가을에 정말 예술이었죠. 방금 죄송합니다. 예, 예. 영웅가 된 것 같아요. 아 너무 막 급해 마음이 급해가지고 진짜 예술이었죠. 썸네일도 막 그윽한 와 진짜 바라봐주 딱 그렇죠. 영웅의 얼굴로 딱 들어가가지고 딱 와 진짜 예술이었던 것 같아. 네. 근데 모든 날 모든 순간만큼은 아니야. 노래 위력인 것 같아. 모든 날 모든 순간이. 우린 잘했어. 잘했어. 아니 조지 노래 너무 좋죠. 많이 네. 또 많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 아 또 스르릉님께서. 정말 또 이런 댓글 내 마음을 조지지 아 조지고 부수고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거 스르릉님 네. 어떤 이런 댓글 쓸 수 있는 이런 용기에 저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쉽지 않거든요. 이런 개그 쉽지 않거든요. 과감하더라고. 아까 스르릉님 아, 나 기억력이 네. 너무 좋아서 스르릉님. 어떻게 네. 아까 그 방송 열었을 때 스르릉님이 미리 열었길래 뭐 리허설 장면이라도 보여주나 싶었는데 아 그런 건 없네 이런 그랬어요. 분이 스르릉. 아 네. 원하는 게 많으신 분이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열겠니? 리허설 보고 싶니? 네,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네. 리허설도 좋은 소스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직전까지 리허설하고 막 힘들기 때문에 네. 열을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주에 또 여러분들 사연 소개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치야 조지? 네. 좀만 더 하자. 좀 하자. 좀 이어봐봐. 아, 좀 즐기자. 아, 바라봐줘요. 좀 칭찬 좀 해주시고 좀. 한 분 더 소개해줄게. 아니, 너 한 분 하지 말고 너의 칭찬을 좀 듣고 싶네. 시를 쓰신 분 제가 미처 소개를 못했네요. 시를 쓰신 분. 시를 쓰네. 최승희님입니다. 네. 어제는 밤잠을 설쳤는데 오늘은 이 노래를 듣고 녹아내려 꿀잠 잘 듯 싶어요. 꿈속에서 아마 파란 하늘 속 몽글몽글 하얀 구름 타고 넓은 꽃밭을 바라보는 기분일 듯. 운율이 느껴져? 일이 좋은지. 그게 신이? 운율이 느껴지니? 자유시. 치료조니? 자유시. 자유시. 아, 그래도 산문시. 산문시. 몽글몽글한 구름도 생각나셨나 봐요. 네. 최승희님 지금 계시면 네.
참 잘 주무셨는지 AS 확인하고 싶습니다. 최승희님 네. 꿀잠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아니었네요.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이제 최승희님의 산문시의 저기 바라봐줄 찬양 잘 들으셨고요. 그 다음에 네. 송무진 씨의 아. 칭찬 한 그럼요. 스푼 들어가겠습니다. 이 칭찬을 잘 또 이렇게 칭찬에 인색한 아닙니다. 생각보다 잘합니다. 아, 걱정 난리 날 겁니다. 지금 다 받아주고세요. 지금 난리 날 거예요. 다 머릿속에 있어요. 칭찬 지금 공개합니다. 그 몽글몽글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게 정말 이 노래는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나를 바라봐줄래? 아, 이렇게 날카롭게 다가오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게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 같은 그런 노래잖아요. 그런 노래, 지 목소리에 어울리는 노래 어디서 잘 골라와가지고 잘 매치가 된 것 같고요. 영우 오빠의 어떤 그런 아 그런 약간 몽글몽글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아우, 아유, 그게, 아 예. 그 윤택해. 그러니까 아. 약간 그 자동차로 따지면 엔진의 윤활유에서 아, 피스톤 그래요. 피스톤이 엄청 잘 아. 하게끔 아. 칠해주는 그 피막 형성 과정 이게 예술이야. 그게 금빛이야. 예, 예. 그게 금빛이 아니야. 자동차 자기야. 기술 시간이냐? 철가루도 없어. 거기 그냥 골드 코팅. 이번에 아이폰 10이 나왔을 때 그 골드 이쁘드마이 그 색깔로 싹 코팅된. 네, 네. 그렇죠. 그 어떤 키보드 사운드부터 약간 몽글몽글하다는 게 딱 잘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고 이렇게 지 노래에 잘 맞는 노래를 이렇게 찾아내서 들려드리는 게 아우. SSL의 또 다른 재미가 아닌가. 아하, 그게 니돈 내상 아니 니돈 내상 니공 내상이야. 니공 내공 니공 내공이야. 그게 니공 내공이다. 니돈 내사는 뭐야? 니돈 주고 내가 샀네. 와 좋다. 와 좋다. 슈퍼칩 시스템이잖아. 한량 한량. 네가 돈 주고 내가 저기 벌어먹고 사는 게 니돈 내상. 야 니돈 내상의 슈퍼칩. 꿈만 같다. 봐. 야 니돈 내상 아니야. 아, 예. 내 돈 니산 해야지. 아, 내 돈 니산. 아,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넘어가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오! 그 저희가 편지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려드렸는데 중간에 우리 호진호비 정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오프닝이 살짝 나왔었죠. 아. 이런 그룹이 어딨냐면. 예. 아, 또, 아, 예, 아 그렇죠. 제가 혈압을 넣었다? 예. 난 화가 나서 혈압이 오는 게 아니라 약간 그런 얘기를 할 때 보면 그런 얘기뿐만 아니고 우리 SSL 방송을 할 때 보면 호진 형의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라일락 님께서 호진호분 카메라를 정말 사람처럼 대해. 예. 뭘 또 놀라. 진짜 너무 딱 맞는 표현이야. 정말. 나는 카메라가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영호는 그렇게 잘 보는 보고 싶지 않아. 편이 아니죠. 호진 형은 정말 여기에 상대방이 앉아 있다. 상대방의 눈동자가 저기 있다는 어떤 그런 감정이 바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 너무 뻔뻔하지 않니? 자, 보자. 195명 다 보여 여기 보인다. 왔어. 언니. 그래. 그래 195. 그래 보면 좋아. 네. 이런 거 이런 거. 네. 진짜 천상 연예인이라고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네. 아 그리고 진의 사연도 있었죠. 진짜 웃겼잖아. 와, 20층에서 떨어진다고 해서 바퀴벌레 얘기하다가 진해 했더니 여러분들께서도 잔인한 송우진. 예, 진해는 이제 말장난 또 쳐주신 분이 그렇죠. 있어요. AMAM 17님께서 잔해가 나타나면 땡큐죠. 내가 잘해라. 잔인 줄 알았는데 잔해가 나타나면 땡큐죠. 아니 이런 댓글 약간 재밌어. 재밌죠. 재밌어요. 이렇게 뭐 그냥 약간 좀 그래도 좋은 얘기들만 있다가 이렇게 좀 약간 이런 이것도 좋은 얘기인데 네네. 약간 그 연령대가 좀 다른 아니 뭐랄까 그 약간 어덜트스러운 약간 그런 느낌의 댓글들이 재밌어. 나는 재밌어. 그래 그래. 그렇죠. 다 또 지금 어덜트 준비하신다. 다 그래? 보여드려요? 그래? 그런 거 좋아했어? 그 바퀴벌레 사연을 올려주셨던 당사자분께서 제 사연이 소개될 줄 몰랐는데 웃으시면서 진해를 미니 무선 청소기로 잡고 청소기를 버렸습니다. 집을 버릴 것 같다 그랬잖아요. 아, 청소기를 버리셨네요. 이거 누가 그랬는데 그것도 웃기고 뭐 아빠한테 잡으라 시키고 아빠를 버렸어. 그런 거. 그런 거. 아 이렇게 쓰셨는데 또 너무 착하게 밍밍님께서
집을 버리지 않게 되어 다행이네요. 아 착해. 아 착하다. 아 이분도 농담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농담 하신 것 같긴 한데. 아 농담이에요. 네. 농담. 예, 예. 아 재밌어. 아 하이 퀄리티야. 집 대란이라 집 버리시면 안 됩니다.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불러주세요. 네. 아 웃겨. 아 웃겨 진짜. 아 그리고 지난 주에 프로페서 송의 예, 강의 시간이 있었죠. 문어. 아, 예, 문어 얘기 있었어요. 많은 분께서 되게 신기하다고. 예, 예, 이렇게 나 그거 생각하면 영우가 네, 네. 여트막한 산호 언저리 그대 나 가사를 잘 못 외우니까 그대 슬픈 그대 홀로 쓸쓸히 헤엄칠 때 헤엄칠 때 예. 아 진짜 나 다시 보면서 와 진짜 어딘가 네. 사라졌어. 아, 웃겼다. 랩에 숨겨왔던 오랜 먹물이 먹물이 해봐 계속 해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눈물이, 눈물이. 아 너 라인 맞추고 하 먹물이 눈물이 그 다음에 딸이네요. 딸이네요. 그 다음에 먹물조차 힘겨운가 뿡뿡 먹물이 뿡뿡 힘든 거야. 네. 어두워진 길 위에 혼자뿐이라도 얼어붙은 세상이 등 돌린다. 왜 이렇게 높은 걸 내가 빼냐. 그대 그대 어 그대. 어 너무 높다. 예. 되게 높게 잡았네요. 하여튼 그래서 너무 잘했다. 문어 얘기 재밌게 보셨다는데 그리 의외로 많았습니다. 아, 예,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네, 확실히 시청각 이게 시각적으로 뭔가 활용되는 것들이 네, 있으니까 네. 어, 신기해 그러면서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UFO 때부터 시작됐죠? 아, 시청각 그렇죠, 시청각. 저도 이렇게 더 나은 강의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아,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막 앞편. 네. 계속 쉬지 마. 그렇습니다. 아, 래빗86님께서 우리 집 남자 1번이 추석 연휴 때 같은 걸 본 듯 하네요. 어찌나 문어에 대해 열변을 토하던지. 근데 진짜 신기하긴 하네요. 이렇게 하셨고요. 남자들... 생각보다 많이 봤어. 예, 예, 그러니까. 네. 어, Y초킹님께서 저 문어 꽃처럼 이쁘게 잘 삶습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능력자 저 능력자. 꽃처럼 이쁘게. 내가 그거 누구든지 삶으면 문어가 이렇게 돼. 그래서 우리 집에 부엌에 가보면 다섯 개 꽃이 이렇게 있어. 진짜. 아, 진짜. 빨갛게 아주 맛있게 통통하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 네. 이 다리를 이렇게 빼고 칼로 딱 그러고 딱 잘라가지고 냉동실에 딱 넣어놓으면 그냥 싱싱하게 그냥 한 달 내내 먹을 수 있고 다 이렇게 이렇게 넣어. 알잖아 자기. 아 그렇죠. 아는데 난 신기한 게 문어만 먹니? 약간 진짜 느낌이. 아니 자 우진혁은 좀 문어 회사 하나?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하나의 꽃이면 그걸 계속 먹잖아요. 어, 어. 메뉴가 안 바뀌고. 과해. 스위스로도 우리가 우리가 좋아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꽂혀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지 않냐? 어떻든 이유가 어쨌든. 어, 이유가 어쨌든. 어, 어쨌든. 어. 아 문어 협찬 한번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예. 페루를 가나요? 페루산이 많거든. 아 페루산이 많아. 페루산이거든. 아 그리고 요새는 이렇게 해산물 같은 거 배송해 주는 데도 있고. 해외에서요?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아 우리나라. 네, 수산시장하고 연계. 아 그렇죠 그러실 거예요. 뭐, 그건 이런, 있죠. 이런 업체들도 많으니까. 계란 소리 해봤습니다. 협찬해 주세요. 아 그러자나 저희가 SH. 방금 전에도 뭐 문어 얘기하는 말로 이렇게 웃기게 농담식으로 얘기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어 그대 얘기하는 말에 대한 반응들은 좀 약간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음흠. 여러분들께서 되게 좀 진지한 솔직한 얘기들을 많이 어 여느 노래에 비해서 훨씬 많이 달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도 저도 어, 되게 좀 뭉클하고 이런 댓글들이 그러니까. 많았습니다. 네. 아 워낙 우리가 열창을 했어. 어, 근데... 김현미님께서 첫 소절만으로도 감동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 진짜 네. 좋았어. 네. 여트막한 마음 언저리. 그대 홀로 쓸쓸히 헤엄칠 때. 아, 네,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문화 얘기하는. 아, 지비우 정도비님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노래 들으면 상처받았지만 내색하기 싫어 어른스러운 척 덮어놓고 무시하고 살던 아픔이 위로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맙다고요. 나도 헤아리지 못한 내 외로운 마음 곁에 이 노래가 있네요. 예. 감동이다. 어, 이런 걸 정말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네. 어디 있었어, 어... 이거요? 봐봐. 네, 네. 어른스러운 척 덮어놓고 무시하고 살던 아픔이. 어, 나도 그 생각했어. 그치? 어. 아, 저, 그 장난 그만 어. 쳐. 아, 되게 진지한 얘기들이라서. 옛날에 브이앱 할 때 간지럽기로 장난쳤을 때. 아, 최승희님께서는 시작도 시작. 슬프고 힘들 때 잘했어. 어두운 거리를 이 노래를 들으면서 걷습니다. 어둠을 틈타 눈물을 쏟고 나면 그나마 좀 견딜만해집니다. 그렇게 제게 의미가 되는 노래 이렇게 다시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이분 아까 그분 아니야? 저기
잠잘 수 최승희. 있다는 분 아니에요? 최승희. 아 그런가 봐요. 그지. 그런가 봐요. 예, 예, 예. 맥락 파악 안 해요? 아 그게 너무 다 이렇게 하면 지금 잠자야 되는데 어두운 거리로 이 노래를 들으면서 걸었어. 큰일 났네. 이랬다 저랬다 하시네. 그러네. 이런 맥락 파악해야지. 예, 예. 이게 문맥이지. 문어 맥주. 자 그리고 세스컴 립님께서 아 이 노래 불러주면 예전에 썸 탔던 여자애가 참 좋아했었는데. 아 저도 이거 봤어요. 예, 이렇게 또 개인적인 또 추억을. 어, 이런 노래를 노래 좀 했다. 그리고 남자분 댓글 나오면 좀 반가운 게 있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참 되게 쿵하는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확실히 네. 그대에게 하는 말에 관한 여러분들의 어떤 느낌들 또 표현해 주시는 거 보니까 새삼스럽지만 노래 만드는 노래하고 하는 그 그렇죠. 그치. 보람이 거기잖아요. 네. 다른 어떤 것 우리가 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막 이런 것들의 가장 큰 힘이 사실 코로나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가지고 힘든 이유가 뭐 이제 여러분들께서 저희 공연이나 이런 걸 보지 못해서 힘드신 게 많잖아요. 하는 입장에서도 막 부르고 만드는 입장에서도 맞아요. 그게 이렇게 전달되지 못하는 그 창고가 막혔다는 아픔이 되게 크게 좀 다가와요. 무의미하지. 뭘 하고 그게 없으니까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보여지고 보여드리고 들려드리는 직업인데 그게 막혔잖아. 그래서 뭔가 돈이나 뭔가 그런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중요하지만 아 그보다 그것만큼 또 소중한 가치가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이런 글들 볼 때마다 좀 또 하곤 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확실히 참 감사해요. 맞아요. 어제 20시 45분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엄청 좋아요. 숫자로 정말, 따질 수 없는 가치에 확실히 그대에게 하는 말. 그러니까 좋은 노래는 많이 알아보시고 팬분들이 아니어도 계속 그럼. 예, 얘기 드릴 말씀은 일단 된 것 같으니까요. 네. 다음에 또 여러분 편지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